2000년대 초반서부터 위주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한 사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재미있게 끝까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꾸준히만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큰 방향을 잡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.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마다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 면에서도 저쪽 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을 일깨우는 강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수업만 꾸준히 쫓아오시면 한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드릴 것입니다. 그리고 아무리 이해를 잘 하더라도 머릿속에 기억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인데 이 반복도 지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목을 그려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면서 암기를 손쉽게 유도를 해드리게 됩니다. 이 그림은 기본서에도 들어있고 요약집에도 들어있고 별도의 자료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. 자, 이런 여러 가지 특징, 제 수업의 방향만 믿고 따라오시면 올해 합격은 당연하게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.